자, 그럼 이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마무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미국의 7월 CPI가 뭐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오늘 한국 증시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소비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가 좀 개장을 하고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증시 역시 상승폭이었던 흐름들이 좀 하락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 소비주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에 의해서 시세가 좀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종합권 증시들이 약세 전환을 했고 이로 인해서 오후장에서 한국 증시는 좀 지수 탄력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좀 제한적이지만 업종의 순환매는 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소비주 쪽에 대한 흐름들은 일단 화장품 쪽이 가장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로 좀 보시는 분들은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이면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쉬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바이오 종목들 섹터들은 좀 신규 접근 자리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수 탄력에 따라서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움직임에서는 나름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바이오 섹터와 중국 소비 섹터, 반도체 섹터에 대한 눌림목들을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